종목은요, 개별 종목 89호 종목으로 제가 저평가 개별 종목 89호 종목으로 제가 지정을 해 드린 종목인데요. 자, 이 종목은 저희 카페 평생 가족 회원 종목이기도 합니다. 아주 메리트가 있는 그런 종목인데요. 저희 카페에서 작년이죠. 작년 지금 벌써 1년 됐습니다. 자, 1년 됐는데 이런 종목이 여러분들 사실상은 빨리 오르질 않아요. 자, 빨리 오르질 않습니다. 자, 저평가 종목은요, 저평가 종목 가격 메리트가 있는 이런 종목은 여러분들이 매수를 해놓고 기다리기가 참 힘든데요. 이런 종목이 한번 바닥권을 회복을 하고 이제 꾸준히 반도권을 찾기 시작을 하면 여러분들 아주 대박 상품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바닥에서 매수해놓고 빨리 오르지 않는다고 끌탕을 하고 불평을 하고 불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종목인데요. 자, 주식 투자해서 망하는 이유가 바로 다 이런 거거든요. 근데 정말로 선수들은 이런 종목을 포트에다가 담습니다. 진짜 큰 개미들, 큰 자금을 움직이고 있는 그런 한국에서 큰 손들. 자, 이런 사람들은 사실상 이 종목을 뭐100% 가졌다라고 제가 장담을 해 드릴 수는 없지만,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를 해 놓고서 그냥 잊어버리고 사셔야 됩니다. 그리고 희망을 갖고 사셔야 되는데요. 자, 동종목이 영업이익이 조금 적자를 좀 지속을 하면서, 뭐 적자폭이 그다지 크진 않습니다. 적자를 내기 시작하면서 주가가 꾸준하게 하락장을 겪었는데요. 자, 이 회사는 지배회사입니다. 자, 이 계열사가 몇 군데 있는데, 자, 이 종목이 지금 적자를 조금 내고는 있지만 자산을 들어가서 보시면요, 여러분들 놀라시게 될 겁니다. 대주주 물량이 거의 한80% 가까이 되거든요. 대주주 물량이 80%인데 그 80%, 그러면 시장에서 유통할 수 있는 물량이 20%라는 얘기 아닙니까? 공식적으로. 근데 아는 사람들, 주변의 인맥들, 이런 사람들 빼고 나면 이거 사실상 물량이 없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개미들 물량이 별로 없습니다. 자, 개미들 물량이 없으니까 개미들 물량을 싹 훑어내기 전에는 이 종목이 올라가질 않는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저희 카페에서 바닥을 잡고 난 다음에 평생가족 회원 종목으로 이렇게 추천을 드리고 나서 약 23,000원 대비 36,000원까지 올랐으니까 뭐한70% 가까이 올랐잖아요. 자, 오르고 난 다음에 지금 금액 조정, 기간 조정을 다시 겪으면서 종합주가가 계속 급락을 해도 이 종목은 지금 급락했습니까? 급락 안 했어요. 이거 해봐야 이거 몇 프로 안 돼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회복하면서 이게 주가가 빠지니까 이 대량 거래를 일으키면서 이거 바로 대량 거래라고 해봐야 이게 지금 몇 주입니까? 이게 2만 주밖에 안 돼요. 2만 주. 이렇게 장대 음봉을 지금 이렇게 때렸는데, 자, 한번 차트 한번 보십시오. 자, 이렇게 장대 음봉을 때렸는데 대량 거래량이 터졌잖아요. 이렇게 터졌는데도 이거 2만 6천 주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거래가 2만 6천 주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자,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이 구간에서 매수를 했다면 여러분들은 이거 거저 주워 먹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꾸준하게 올라가잖아요. 자, 이 종목이 이게 돈이 되는 종목이니까 약 삭바르고 진짜 개미들 중에서 선수들은 이런 종목을 매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안 가는 겁니다. 이게 꾸준하게 안 가는데 언젠가는 이런 종목이 터집니다. 이런 종목이 한번 터지면은요, 본격적으로 이제 물량이 매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주포들이 많은 물량을 매집하고 난 다음에 뭐 많은 물량도 아니죠. 시장에 공식적으로 유통되어 있는 물량이 20%인데 거기에서 뭐 회장 누구 아는 사람 뭐 친인척 누구 아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거 빼고 나면 이거 몇주 있겠습니까? 이거 3만 원짜리인데, 자, 이런 종목이 여러분들 바닥을 이제 저 뭐야 물량 매집 끝나고 이제 본격적으로 올라가면은요 이거 터집니다. 이런 종목이 터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를 해놓고 오르지 않는다고 끌탕할 것 같으면 이런 종목 사지 마세요. 그렇지만 나는 저평가 종목을 사놓고 내 미래에 꿈을 키우고 살겠다 하는 분들은 이런 종목을 꼭 포트에다가 담으셔야 됩니다. 담으셔서 이 종목으로 홀딩을 하셔서 이 종목이 이제 본격적으로
물량 매집이 끝나고 반등권이 온다면 이 종목은 초대박 상품이 될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자,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꼭 포트에다가 단 몇 주라도 담으시기 바랍니다.